자, 평면 벡터의 내적과 수직 평행되어 있는데요. 수직의 조건은 두 벡터가 수직이면 뭐다? 벡터 내적은 빵 나온다. 맞죠? 평행할 때는 실수배가 성립한다. 이거는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고, 요거는 뭐예요? 원래 벡터 내적은 A 내적 B는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스 세타인데 얘가 평행하다는 말은 방향은 내가 지금 모르지만 정방향 아니면 역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0도 아니면 180도란 말이에요. 맞죠? 코사인이 0일 때는 1이니까 플러스 1. 맞나요? 코사인이 180일 때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이해됩니까? 각의 크기에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용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바로 문제 볼게요. 얘는요, 지금 이 두 문제 전부 다 보면 a-xb, a 플러스 b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a-xb부터 먼저 구해놓고 a 플러스 b도 먼저 구해놓고 정리합시다. a-xb 벡터 a-x 벡터 b는 a가 지금 얼만데요? 3,1 빼기 b는요 1인데 여기 x 곱해놨죠? 그럼 x-x, 2x죠. 뭐야 이거 x, 2x 맞나요?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3-x, 1-2x 되나? 그 다음에 a랑 b랑 더 쌤한 거는요? 4, 3이가 두 개 나왔죠? 자, 첫 번째 1번 봅니다. 두 개 수직이래요. 그러면 자, 3-x, 1-2x 내적 4,3은 빵 나온다는 거가? 수직이니까요. 두 벡터의 내적은 0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정리할 수 있죠. 성분 정리하면 얼마 돼요? 12-4x가 앞에 거? 이거 1-2x죠. 글씨 왜 이래 이거? 곱하면 얼마 돼요? 3-6x입니까? 얘를 더하면 뭐 나온다는 거야? 0 나온다는 거고, 마이너스 10x 플러스 15가 0이가? 맞나요? 그럼 x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3입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뭐 돼 있어요? 실수배죠. 실수배 평행이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3-x, 1-2x는 k에 뭐 하면 돼요? 4,3 들어가면 됩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아까 했던 뭐 크기 구하고 뭐 하면 돼요? 뿔만 붙이면 되는데 크기 구하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x가 나왔기 때문에 제곱해서 좀 귀찮죠. 지금 조금. 그래서 그냥 바로 정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3-x가 4k가 됩니까? 그리고 1-2x는 뭐가 돼야 돼요? 3k가 되나? 자, k를 없애야 x를 구하겠죠? 맞지? 그래서 k를 없앱시다. 위에 거 3배, 밑에 거 4배 해서 뭐 합니다? 뺍니다. 바로 되나? 위에 거 3배 얼마? 4배 빼면 5. 위에 거 3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빼면 맞나요? x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빠르게 푸는 게 맞죠? 뭐야, 한 문제네? 끝.